하이 수혜님들, 소소한 클래식 피아니스트 김윤경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더운 날씨의 연속인데요. 오늘은 제가 왜 왔냐. 2주 후에 8월 9일에 예술의 전당에서 소소한 클래식 콘서트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음악회 관람 어떻게 하시는지 진짜 잘 아시나? 그런 가이드라인 우리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사실 저희야 전문가들이니까 그냥 지난날의 경험들로 인해 굉장히 익숙해진 것 외에는 음악회 관람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도대체 음악회는 몇 시에 가야 할까요? 예를 들어 음악회가 7시 반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술의 전당은 남부터미널 역이라고 하지만 남부터미널에서 마을버스 타고 걸어 올라가고 이 모든 이동 시간이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7시 반 연주회인데 7시 15분에 20분에 남부터미널 도착하면 대부분 연주회를 늦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저녁 때는 차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악회는 홀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다 감안하셔서 이동 시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차로 오시는 분들, 또 주차하고 거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음악당까지 올라가서 내가 가야 하는 홀 앞까지 가서 티켓을 찾고 또 화장실도 가야 하고 이 모든 게 다 시간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 영화 갈 때도 그렇지만 뮤지컬 보러 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 다 감안하셔서 티켓 창고 앞, 홀 앞까지 늦어도 20분 전까지, 아주 여유 있으면 30분 전이지만 20분 전까지에는 도착하셔서 여유 있게 티켓 창고에서 티켓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티켓 창고는 어디 있냐? 선생님, 어디서 티켓을 찾아요? 저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 예술전당 IBK홀의 티켓 창고는 홀 앞에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인터파크 예술전당 예매 티켓 창고고요. 나머지 두 개는 기획사 티켓 창고인데 이 티켓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은 공연 1시간 반 전부터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찍 오셔서 예술의 전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시던가 뭐 차를 마시던가 이런 일이 있으셔도 공연 시작 1시간 반 전이면 티켓을 미리 찾아서 연주 전에 막 헐레벌떡 급하게 움직이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기획사를 통해서 티켓을 하셨으면 기획사 티켓 창고 오픈은 1시간 전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미리 예매하지 않았는데 보니까 자리가 있다고 해서 당일 예매 가능한가요? 네, 여러분. 티켓이 있다면 당일 예매 가능한데 그것도 인터파크나 예술전당 그 예매처에서 카드 또는 현금으로 가능하고요. 기획사는 현금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또 사전에 문의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내가 음악회 왔는데 짐이 있어. 아니면 연주자한테 꽃이나 뭐 케이크 이렇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가지고 들어갈까요? 일단 뭐 마시던 음료수부터 뭐 꽃 다발 다양한 물품들은 사실은 홀 안에 가지고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물품 보관소가 있답니다. 나중에 연주가 끝난 후에 다시 가서 찾으시면 된답니다. 너무 편리하죠? 그럼 화장실은 언제 가나요? 네, 여러분, 공연 시작 전에 가실 수도 있고 인터미션 때 가실 수도 있답니다. 그럼 대체 공연 시작 몇 분 전에 가서 착석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저는 보통 여유 있게 도착을 한다면 한 5분에서 7분 정도 전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음악회가 시작되면 암전이 되잖아요. 암전이 되면 내가 아무리 프로그램을 팜플렛을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그러면 이 곡이 무슨 곡인지 도대체 저 연주자는 어떤 연주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라. 그쵸?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서 자리에 착석을 해서 오늘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오늘의 연주자는 이 곡에는 어떤 연주자를 연주를 하는지 숙지를 하고 연주를 보면 아는 상태에서 보는 거랑 모르는 상태에서 멍하니 무대를 보는 거랑은 즐길 수 있는 그 체감의 온도가 완전히 다르답니다. 와, 그러면은 소쿨쌤 도대체 뭘 입고 가야 돼요? 네, 그런 질문 아마 남들한테 묻기 어렵지만 나는 속으로 궁금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여러분들 소개팅 나갈 때 뭐 입고 나가세요? 최대한 좀 단정하거나 좀 예뻐 보이는 그런 옷을 입잖아요. 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팅 나갈 때 막 구멍난 늘어진 티셔츠에 찢어진 청바지, 집에서 막 입는 반바지에 수레바 끌고 러닝화 신지 않잖아요. 그쵸? 뭐 아이들이면 몰라도 내가 좀 예뻐 보일 수 있는 옷? 세미 캐주얼? 그런 의상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유럽에서는 문화적으로 음악회를 갈 때 그거를 하나의 약간 집안의 큰 행사처럼 자신들의 굉장히 소중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온맘 다해 즐기고 온다고 하네요.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정장이 있어야
아니면 꼭 차를 입어 음악회를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정하게 적합한 의상이면 된다. 그러면 아 클래식 음악회 매너는 일단 매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박수입니다. 박수 대체 어디서 쳐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박수 언제 어떻게 쳐야지 궁금하시다면 제 영상 가서 꼭 보고 오시고요. 박수는 일단 입장할 때, 연주자가 퇴장할 때, 연주자가 연주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 환하게 웃으면서 객석을 보는 듯 할 때 박수 치시면 됩니다. 그 박수란 관객이 연주자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의 응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연주에 너무 깊이 감명받으셨으면 그냥 일어나셔서 기립박수를 치셔도 정말 무관합니다. 오히려 연주자들이 너무너무 감사해하죠. 환호 너무 좋습니다. 응원 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미션 때 뭐 해야 될까요? 네, 인터미션 때 여러분 힘드시면 잠깐 밖에 나갔다 오셔도 되고요. 자판기에서 생수를 가져다 드셔도 되고요. 홀 안에는 그냥 일반 커피 나 음료수 먹을 게 반입이 아니기 때문에 뚜껑 있는 생수만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로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터미션 도대체 몇 분이나? 예술의 전당은 인터미션 끝나기 5분 전, 즉 2부가 시작하기 5분 전에 종을 울린답니다. 종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다시 홀로 입장해 주시면 되죠. 그럼 연주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연주 끝났으니까 너무 좋았어. 빨리 가자, 집에. 이게 아니고 여러분, 연주가 끝났으면 가셔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멀리 무대에서 봤던 연주자를 직접 보고 인사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또 들 때가 많잖아요. 전 그렇더라고요. 보통 대부분은 로비로 연주자들이 나옵니다. 인사를 하려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니 연주회가 끝나고 그냥 바삐 집으로 가지 마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도대체 클래식 음악회 안 가봤고 다 아는 곡을 연주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음악회가 보다 즐거울 수 있을까? 왜 우리 영화 보러 갈 때 긴장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감상하러 가는데 즐기러 가는 거거든요. 이거 여가 활동이에요. 문화 활동.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자고요. 일단 긴장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소소한 클래식 영상을 본다. 무슨 얘기냐 하면 8월 9일에 있을 연주회 프로그램 중 좀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곡들은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곡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미리 예매했을 때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 무슨 곡을 연주하는지 프로그램을 보고 곡을 한 두세 번 감상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지하철 타고 갈 때, 운전을 할 때. 그러면 그 곡이 어느새 친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대에서 직접 라이브로 하는 거를 보면서 아, 내가 귀로만 듣던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네?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꼭 프로그램을 찾아보시고 미리 몇 번 듣고 오시는 것을 정말 강추합니다. 여러분 8월 9일이 앞으로 딱 2주 남았는데 어때요? 오늘 영상 보시고 클래식 음악에 좀 자신 있게 편하게 그냥 오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는 8월 9일까지 이 아픈 손가락 잘 치료하면서 열심히 기대감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 바이.